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8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셨사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야훼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이사야 38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예기치 않게 큰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큰 병이 발견됐다든지, 잘 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파산에 이르게 됐다든지, 또 여러 해 시험을 준비해서 시험을 치렀는데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런 실패감이 이어진다든지 할 때 극한 절망에 빠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이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극단의 선택을 하고 자기 목숨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절대로 어떤 절망과 고통과 문제가 다가와도 절망 자리에 주저앉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히스기야 왕의 기도의 일부분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한 유다의 제13대 왕으로 25살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통치한 위대한 왕입니다. 무엇보다도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을 잘 섬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자가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선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이 와서 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들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유다는 참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 몰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을 설명합니다. 야훼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절망에 처든지 어떤 문제에 처했든지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분도 잠시 히스기야 왕의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점점 병이 깊어져 갔는데 이사선자가 와서
하나님께서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8장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제 곧 죽을 테니까 유언장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 약해집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통곡하며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린 시적에 그 기도의 내용이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 38장 2절 3절은 설명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야훼께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유다 나라의 왕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천하를 호령하고 최대 강대국 아수르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의 도심으로 군사 한 사람을 잃지 아니하고 완전히 승리한 그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약해졌습니다. 그 천하를 호령하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이렇게 자신의 문제 앞에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누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한마디 전했을 때 그냥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얘기하는 문제가 내게 다가왔을 때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그냥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남이 뭐라고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그냥 삶 자체가 흔들려버리는 여전히 약한 모습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가서 검진 받다가 여기 좀 다시 한번 좀 재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의사가 이상 소견을 말하고 다시 정밀검사 받으니까 암이 발견됐습니다 하면 발견되던 그 말에 그냥 확 무너져 버립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환란할 때, 절망할 때,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그런 문제가 어려움이 나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고 싶어하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아이가 안 생겨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나와 통곡하며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야훼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매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가 없던 한나에게 삼남 이녀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까지 치면 무려 아이를 여섯이나 얻게 되었습니다. 불임으로 아이가 없어 그렇게 통곡하고 울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고난할 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첫째도 기도고 둘째도 기도고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백성의 관심이 다 다윗에게로 가니까 저 녀석을 살려두면 내 자리가 위태하겠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군사 3천을 풀어서 그를 추쳤습니다. 그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10여 년 동안 이곳 저곳을 떠돌아다니면서 죽음의 공포 속에 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때 다시 절망하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와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내가 이렇게 이곳 저곳 또 돌아다닌 날들을 헤아리셨사오니 고난 가운데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그는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그 위대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민족의 영웅이 됐지만은 온 국민이 칭송하는 그러한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되었지만은 당시 권력자인 사울왕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계기 앞에서는 그는 마음이 무너진 것입니다. 군사를 풀어서 그를 죽이려 쫓아오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다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곳저곳 그냥 새어잠을 자다가도 사울의 군대가 온다면 또 일어나서 또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것이 하루도 아니고 이틀이 아니고 10년 넘게 그런 생활을 하니까 몸과 마음이 지쳤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이곳저곳 떠다니며 흘린 그 많은 눈물들을 주님의 병에 담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소홀히 여기고 문제 속에 살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하고 눈물의 기도를 흘릴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로 드린 그 기도는 다 하늘날의 보석함에 쌓인 보석들로 변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아플 때,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 앞에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악인들이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56편 9절에 그는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아래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 기도를 드리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4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야훼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수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야훼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지금 이사야가 이제 왕이 곧 죽겠다고 말하고 이제 내려가는데 얼마나 주 앞에 눈물로 가득이 됐든지 다시 돌아가서 얘기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가 절망 가운데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눈물 뿌려 주 앞에 통감에 매달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그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15년이라는 세월을 더 연장시켜 주셔서 그가 죽음 직전에 살아나 유다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을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십니다. 염려할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불안에 떨며 괴로워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38장 15절 16절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취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또 우리를 굶주리기도 하셔서 주 앞에 깨어지고 낮아져 주님만 섬기게 하시고 광야길 갈 때 때때로 은혜의 만날 내려줘서 우리 삶 속에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겠나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으로 받을 때 말씀이 내게 기적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16장 9절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시니라.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결심을 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말씀 붙잡지 않냐고 내가 사람을 붙들었습니다. 내 명예 권세를 붙들었습니다. 내 가진 경험을 붙들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을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에 힘쓰지 못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이 말씀의 삶,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한 목자교회 원로 목사님 되신 유기성 목사님 사모님 박리부가 사모님이 TV에 나와서 간증을 하셨는데 200만 명이 넘게 그 유튜브를 봤습니다. 이 박리부가 사모님은 목사님 딸로 태어나서 목사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매일같이 집에서 가정에 배드리고 기도는 뭐 밥 먹을 때는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것으로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여름 때에 아버지 목사님이 갑작스레 간암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아버지를 고쳐주세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는데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간암 진단을 받으신 지 두 달 만에 돌아가십니다. 자, 목사님 가정에 목사님 돌아가시니까 큰 교회 담임 목사의 가정에서 이제는 생계가 막막한 네 자녀들을 둔 과부의 가정이 됐습니다. 어머니는 네 남매를 돌보느라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정범 목사님 라삼을 하면서 처음 갔을 때 그 사모님 쓴 책을 보니까 목사님 돌아가시자마자 그때부터 자기가 있을 곳이 없더라. 장로님들은 모여서 후임 목사 염려하고 장례식 준비하고 후임 목사 누굴 청빙해야 되냐 그 생각하고 있고 홀로 남아있는 자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대책도 관심도 가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책에 쓴 것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그 목사 사택이 자기 집도 아니고 더 이상 그 교회가 이제 새 목사님이 오면 자기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됐을 때 그때 딸들이 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 찬양을 불렀던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목사 사모님으로 딸 아들 네 명을 남겨놓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고, 대학을 졸업할 무렵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절대로 목사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 고생하는 거 보고 우리 엄마 고생을 보니까 목사 말고 딴 사람을 남편으로 보내주옵소서 했는데 그 맞는 분이 바로 유기성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군목으로 이제 입대해서 훈련을 받다가 그만 고관절이 부러져서 중상을 입게 됩니다. 5개월 동안 남편이 목발을 짚고 지내는 동안 집에 다섯 달 된 딸 하나 있는데 우유값도 없어서 시댁에 얹혀 사는데 또 시댁이 대식구입니다. 그 대식구인 그 집에서 남편은 목발을 짚고 있고 어린 딸은 배고프다고 울고, 그러고 나서 남편이 회복된 후에 이제 다시 신체검사 받겠다고 군대 갔는데 일주일 지나도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까 그대로 그 자리에서 입대가 됐어요. 그래서 절망적이고 막막했습니다. 그때 자신의 믿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보니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라 두려움과 불안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자기의 믿음의 시절을 깨닫자 진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다고 사모님은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문제를 만나면 먼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면서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것이 우리 현주소입니다. 하나 앞에 믿음의 기도로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남편이 군목으로 임관한 후에 철원의 군 관사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합니다. 일가 친척이 하나도 없는 부산에서 목회할 때, 몸이 아파서 몇 달씩 누워있을 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20년 전 선한 목자교회 부임해서 교회가 부도교회를 만났을 때도, 또 담임 목회자의 아내로서 또 교회 힘들이 생겨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를 위해서도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시작한 기도가 갈망이 되게 하셨고 사역이 되게 하셨다고 사모님은 고백합니다. 교회에서 중보기도를 인도하면서 기도를 배우면서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면서 기도를 배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도의 삶을 정리해서 기도를 송두리째 바꾸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책을 얼마 전에 내셨습니다. 이 책 속에 그 모든 간증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러한 고백이 나옵니다. 끊임없이 벌어지는 제 삶의 문제가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힌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 저를 기도의 자리에 앉혔다고 이제는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저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셨듯이 모든 기도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에 함께 연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자들이 각각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의 집으로 서면 교회가 기도의 집으로 서는 일은 막연한 꿈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실제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문제를 아뢰어 해결받고 필요를 구해서 응답받는 차원을 넘어서 삶을 뒤집어버리는 기도, 그래 오직 예와 아멘으로 살 수 있게 하시는 기도, 이것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전 세계 열방에 주께 돌아오도록 선교 완성을 위해 나아가는 기도의 집으로 서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기도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이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기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오늘 회개하고 주님 나의 남은 여생 기도에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모든 어려움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기도자들로 변화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날 품에 안으시사 건강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에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찬양합니다. 손을 들고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모든 을 위기고 날마다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내 모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슬픔이 다가와도, 고통이 다가와도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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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움이 그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가 주님 앞에서 간절한 기도가 되지 못하고 눈물의 기도가 되지 못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기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절망에 처했어도, 어떤 구대에서 주님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 역사 주가 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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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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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만